안녕하세요. 신박한 마음 정리의 호스트 유엘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크고 작은 고민을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앞으로 12화 동안 진행될 다양한 의뢰인의 사연을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신박한 마음 정리 첫 번째 의뢰인 사연 만나러 가봅시다. 먼저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내정씨 좀 봐.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호스트라고 소개했는데 기억하시죠? 마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호스트의 마음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0살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때 룸메이트랑 문제가 있어서 신박한 마음 정리에 신청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2인 1실로 살고 있는데 기숙사 특성상 한 사람이 퇴실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은 사람이랑 생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번 입사한 뒤 몇 년간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숙사랑 다르게 짐을 뺐다 넣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평소에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지내는 성격이라 룸메이트랑 잘 맞기만 하면 편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룸메이트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 사는 곳이니 당연히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룸메이트를 만나자마자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 하나하나 맞춰서 살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 있죠? 아, 오늘 고민은 룸메이트와의 갈등인가 보네요. 그래도 아직 사연 소개가 안 끝났으니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들으면서 쉬어갈까요? 잠시 멈춘다는 의미로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고민마저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이런 문제로 고등학교 룸메이트랑 합의점을 많이 찾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원래 친구여서 그런지 대화도 쉬웠고 생각보다 서로에게 맞췄었어요. 그런데 지금 룸메이트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괜히 제 말을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먼저 말을 걸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일어나는지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인지 뭐 이런 통상적인 말들 빼고는 나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활이 살짝 어긋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편인데 룸메이트는 수업 직전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저한테 피해준 건 없지만 매번 이렇게 생활하니까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있죠? 또 저는 과제도 미리 하려고 하고 최대한 새벽 2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룸메이트는 전혀 아니었어요. 디자인과라서 그런지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물론 룸메이트도 저에게 양해를 구하긴 하지만 뭔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잠잘 때는 룸메이트가 저를 배려해준다고 스탠드 조명만 켜고 무서운 마우스로 작업해서 아, 뭔가 불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 말고도 은근히 달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직접 말하기엔 쪼잔한 것 같고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말해도 달라질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방을 안 빼고 몇 년 동안 살 거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의뢰인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이제 곧 기숙사를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하루가 고민으로 가득 찼을 것만 같네요. 고민을 해결하기에 앞서 질문 한 가지 드릴 테니 샵 1234로 문자 부탁드려요.
먼저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고민 신청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신청해주신 건지 묻고 싶어요.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지와 의뢰인분께서 가져야 할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겠지만 해결책을 위한 거라면 아무래도 기숙사를 제외한 대안이라든지 룸메이트를 바꿀 만한 대안을 찾아야겠죠? 의뢰인분 분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네요. 요약하자면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적었지만 사실 룸메이트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해결책을 찾기보단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더 바라시는 것 같네요. 의뢰인분 잘 생각하셨어요. 사실 피하는 것보단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 같이 지낼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건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결책을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사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도배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라디오를 지금 들어서 앞부분을 놓쳤다고요? 이렇게 사연을 놓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연 정리 기승전결 순서입니다. 사행시 하는 것처럼 운을 띄워서 정리해 드릴게요. 기, 의뢰인분은 20살 새내기로 지난 학기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승,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랑 사이좋게 지내려 했는데 웬걸 성격이 조금 달라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미리미리 할 일을 하는 의뢰인분에 비해 룸메이트는 허둥지둥 스타일입니다. 또 밤에 일찍 자는 의뢰인분과 달리 룸메이트는 디자인과 특성상 밤샘 작업이 잦은 편이라고 하네요. 결, 이렇게 안 맞는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답니다. 사실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의뢰인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사연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고민을 해결하는 순서겠죠? 고민을 해결하는 블리스거 코너로 가기 전에 잠깐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고 듣고 올게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분리수거 차례인데요. 어떤 분리수거 방법을 사용할지 궁금하시죠? 먼저 방을 비우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룸메이트와 나는 다른 사람인 걸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좋겠죠? 또 너무 피곤해서 불을 꼭 좀 껐으면 좋겠다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바로바로 대화를 통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리수거를 할 때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대화할 때 해결책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 유의해주세요. 특히 해결책을 찾고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화할 때 무조건 해답이 A 아니면 B가 아니라 그 외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대화가 풍부해질 수 있답니다. 대화하는 이유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보단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맞춰가기 위한 단계이니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걸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할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를 푼다면 머릿속에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공간을 이제 의뢰인분 자신에게 온전히 쓴다면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온 집중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해결했으니 고민을 신청해주신 의뢰인분께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를 맞춰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못 맞히더라도 상품은 있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바로 꽝 없는 경품입니다. 마침 의뢰인분과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일단 신박한 마음 정리 덕분에 제 마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바로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문제 읽어드릴게요. 2014년 개인과 공동생활 공간이 존재하는 하우스에서 타인과 인생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트렌드 주거방식. 홈쉐어에 맞춰 독거남녀, 캥거루족 등 다양한 이유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SBS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민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룸메이트. 네, 정답입니다. 지금은 추억의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당시에 인기 아이돌, 개그맨, 배우 등 다양한 연예인이 함께 출연해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됐었죠. 일하라 그런지 쉬운 문제가 준비되었네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이 포함된 경품을 추첨하실 텐데요. 제가 의뢰인분 대신 뽑아서 전달드리는 거니까 저를 응원하셔야 합니다. 아, 고가의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거네요. 룸메이트와 함께하면 좋을 보드게임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이 상품이 좋은 이유가 원하는 게임을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드리는 거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문자로 원하는 상품이랑 주소 보내주세요. 어떤 이유로 만나 지금까지 신박한 마음 정리도 하고 상품도 뽑았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의뢰인분께 갈 선물이 룸메이트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박한 마음 정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주하영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신박한 마음 정리 호스트 유엘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trouble.